근데 자기는 진짜 똑똑한 것 같아. 10억이겠나? 죽으면. 지원이 죽으면 우리 집 사자. 아, 집 좋지. 아, 근데 2년은 생각보다 오래 버티네. 걔가 좀 즐겨. 내가 가서 바람 쐬준다 그러고 살짝 밀어버린다. 야! 이 미친 거지라! 너 이거 보험 사기야. 내가 너 신고할 거야. 야! 야, 그만해. 야, 너 지겹지도 않냐? 어? 아유, 씨. 야, 지금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어? 가자. 지훈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그만해. 이제 와서 뭘 어떡해. 산 사람은 살아야지. 넌 어차피 죽을 거잖아. 왜 이렇게 항상 넌 너만 생각해? 넌 안 죽을 거 같아. 야, 넌 안 죽을 거 같냐고. 너도 야, 그만해. 뒤질 거면 혼자 곱게 뒤져. 어? 꺼지라고. 네 맘대로 되지 않는 날이면 어떻게든 심술 부리는 너를 몰랐던 건 아니었어. 어, 우리 저기 앉자. 지원아, 괜찮아, 지원아? 어떡해. 참았던 건 나한테는 너밖에 없다고 생각했으니까. 내 발에 걸려 넘어진 거지. 여 있었나? 와 없는 척하노? 욱수로. 그럼 내가 먼저 들어와 있는데 니네 왔다고 마중이라도 나가야 돼? 신경 쓰지 말고 계속 얘기해봐. 나도 궁금하다. 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수민이한테 어떻게 했는지. 니 지금 그 귀걸이도 수민이 거 따라본 거 아이가? 이거 수민이한테 선물 받은 건데. 근데 짭이더라. 그리고 궁금한 게 내가 수민이 걸 뭘 또 탐냈지? 남자! 지금 박민아니까 뭔가 수민이 썸남한테 관심 있다겠다면서. 아, 나 진짜 상대 못해주겠네. 뭐라 카노? 야, 한쪽 말만 듣고 이렇게 못돼 처먹게 굴 거면 사실 파악이라도 하는 성의를 보였어야지. 잘 들어? 어, 자기야. 응, 자기야, 나 동창인데 전화했었어? 어? 아, 우리 지원이 편하게 놀라고 내가 전화 안 했는데 늘렸나 보다. 됐지? 다 좋다 하자. 은호랑 사귀었단 얘기는 먹고. 도대체 연락도 안 되던 은호가 어떻게 동창이 한다는 걸 알고 온 거야? 너네 아직도 이런 얘기해? 어릴 때 얘기다. 우리 이제 31살이야. 그만해. 웃기는 것이나 이거. 지금 내내 네 거짓말에 노라는 얘기하는 거 아이가? 예. 지원이한테 짜바리 선물했다는 거 진짜가? 그것도 지원이가 따라한 게 아니라 네가 선물한 거라면 그 짜바리 티나는 거래. 걔는 뭐 그런 얘기까지. 네 지금까지 지원이 욕먹이려고 하니까.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난 지원이 친구인데. 맞네. 강지호의 고등학교 내내 욕처먹고 다니는 게 누구 때문인데. 네 남자 탐낸다고 네 거 따라한다고 네 거 다 갖고 싶어 한다고 맨날 징징댄 게 니다. 난 강지원 욕하라고 한 적 없어. 니들 마음대로 욕해놓고 왜 나한테 미안하냐. 와, 에이그.
이거 참신하게. 미친년이네. 나 화장실 갔다 올게. 난 지원이한테 상처 못 줘요. 그냥 내가 확 죽어버릴게. 아, 그래. 이렇게 쉽게는 안 되지. 울지 마, 이 바보야. 아니지? 이거 게임이잖아. 그리고 애초에 네가 덤벼들지 않았으면 이런 일 없잖아. 지원이 아웃. 글램핑 있는 사람 거 찾아서 그 사람 건데 난 지원이 덕분에 캠핑카다. 글램핑보다 캠핑카가 더 좋은 거 아니야? 캠핑카가 앞에 있는데 왜 글램핑을 찾아? 나 이겨먹으니까 좋아? 잠자리 가리는 거 알면서. 나도 잠자리 가려. 나 먼저 갈게. 너 나한테 왜 그래? 무슨 말이야? 안 져주잖아. 이러다 말겠지 모르는 척하는 것도 하루 이틀이야. 이젠 내가 진짜 나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어. 요즘 너 진짜 나한테 너무해. 네가 싫어졌어. 언젠가부터 네가 싫어지더라. 너 징징대고 귀여운 척하고 내 건 다 네 건 줄 아는 거 짜증나. 네가 먼저 나한테 양보해줬잖아.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게 나빠? 내가 이렇게 된 건 다 너 때문인데 이제 와서 이렇게 하면 나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그만한다고. 말 먼저 꺼내줘서 고마워. 갈게. 근데 술 많이 마셨어요? 생각이 많아 보이네. 그냥 조금. 나랑 잘래? 자면 뭐가 달라져요? 오빤 지원이 남자친구고 난 지원이의 반쪽인데. 술 마셔서 그런가? 난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사람밖에 생각 안 나는데. 나도 술 많이 마셨어요. 여기서 뭐해? 이거 한번 확인해 볼래요? 어. 뭐 하자는 거야? 뭐 하자는 것 같아요? 잠깐. 왜? 어쩔 거야? 뭐로지? 하고 싶다 해. 나랑 어쩔 거냐고. 지금 나 가지고 노는 거지? 아, 내가 둘 다 데리고 살면 되지 뭐.
너네 자매 같은 사이 아니야? 그 옛날에 능력 있는 남자들은 이렇게 자매 데리고 살았대. 아무것도 아니야. 아이씨. 나. 아, 그 가만있어. 하나, 둘, 셋. 상관되지. 쫄지 마. 오빠 내 거라는 거 아니까. 아, 이게 진짜 뭐 하는 거야 지금 진짜. 왜? 내 거 잘 있나 확인하는 건데. 나 자꾸 10분 정도 시간 되는데. 난 10분 안에 끝낼 생각 없는데. 늦어. 가서 강지원을 부모님한테 소개시켜 주시라고요. 야 강지원 너 어디야? 너 늦으면 어떡해? 어? 문 앞이야. 너는 뭐하다가 이제 와. 어 엄마! 빨리 와. 아직 안 왔니? 왔는데 화장실 갔어. 늦은 줄 알았는데 딱 같이 온 건가 봐요.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어? 그때 그... 맞죠? 아, 미나 씨 어머님이셨구나. 제사 부활시킬까 해. 부활. 홍동백서 조유리서. 홍동백서 조유리서가 아니고 홍동백서 조유리 시예요. 뭐? 서라매. 서나 시나. 혼자서 매해 아버지 제사 지내와서 잘 알아요. 예사 가정교회가 티가 나게 돼 있어. 아가씨, 법도가 그렇지 않아. 딸은 부모님 제사 모시는 거 아니야. 아버지도 내가 딸 둔 죄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해하실 거야. 제가 이해 못하겠는데요, 아줌마. 아줌마? 아줌마 판사예요? 왜 우리 아버지를 죄인 만들어요? 이런 경우 없는 일이... 잠깐! 당신 가만히 있어! 나의 결혼 엎을 거예요. 그럼 아줌마 맞잖아? 정신 차려, 아줌마. 당신 아들 그렇게 안 잘났어. 그리고 잘났어도 자기 아들 귀하면 남의 딸도 귀한 걸 알아야지. 당신이 아니라 내가 이 집안 마음에 안 들어서 결혼 없는 거야. 알겠어? 야, 강지원. 너는... 너 미쳤어? 야. 너 왜 때린데 또 때려? 아! 이게 진짜... 씨. 이건 누구 거야? 네 차에서 나왔던데. 너는 왜 남의 차를 함부로 뒤지고 지랄이야! 어디서 바람난 새끼가 큰 소리야! 주작이야? 제 친구 남친 뺏고 친구 계정 만들어서 자기 변화한 거네. 지 이름으로 하면 아무도 안 믿어줄 거니까. 정말 죄송합니다. 상황이 너무 극단적으로 안 좋은 쪽으로만 흘러가는 것 같아서 제가 변명한다는 게 다
제 잘못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미쳐버릴 것 같았어요. 제가 요즘에 감정 기복이 너무 심해서요. 지원아, 지원아 미안해. 나 지금 너 없으면 안 돼. 지원아, 나 임신했어. 그래도 나는 결국엔 지원이가 내 편 들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 당연히 내 편 들어줄 줄 알았는데. 항상 그랬었는데. 나 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줬었는데. 이젠 내가 너한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할 때인 것 같아. 우리 결혼할까? 난 너밖에 없는 것 같아. 우리 결혼할까?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좋은 가족이 될 거야. 내가 약속할게. 내일이 더 좋은 가족이 될 거야. 약속할게. 가족? 드레스 잘 어울린다. 그렇지? 어머님이 골라주셨어. 어른들 취향이라 살짝 아쉽지만 뭐 어떡해. 딸이라고 생각하고 대해주시는데. 너랑은 잘 맞아서 다행이다. 사진 찍자. 사진사 좀 불러봐. 아니, 사진까지는 찍을 필요 없을 것 같고. 축하해. 내가 버린 쓰레기, 알뜰살뜰 주운 거. 이거 박민환이 사준 거야. 그러니까 필요할 때 쓰든가 팔든가 마음대로. 수미야, 내가 왔다. 부케 누가 받노? 내가 받아줄까? 지원이가 암만 네 반쪽이라 캐도 친구, 남자친구 뺏어 결혼하는데 양심이 있지 어째 부케까지 받으라 가겠노? 너랑 점점점 어디까지 돌린 거야, 진짜. 네가 이걸 읽어. 너희들 지금 뭐하는 거야? 니들 뭐하는 것들이야? 아버님한테 인사해. 아니, 어디서 이런 쌈스러운 것들이. 니들 여기가 어느 집안 결혼식인 줄 알아? 여친 친구년이랑 붙어먹은 멍멍이를 낳고 기른 집안인 건 아는데. 뭐, 더 알아야 될 게 있으면 배우고 해. 이게 터진 일이야! 나 유산했어. 우리 장군이 쟤 근데 그 신혼여행 때 장군이 때문에 한우 먹고 싶다고 했잖아. 근데 그때는 애기 없을 때 아니었어? 오빠도 집 없는데 있다고 하지 않았어?
똑바로 차려. 아직 안 끝났어. 그 여자가 우리 편이잖아. 우리 같은 인간들은 모르는 세상이 있어. 일단 시키는 대로 해야지. 그 여자가 뒤처를 다진다고 했으니까 일단 계속 집에 있었다 그래. 혹시나 경찰이 찾아와도 아빠가 뭐 하는지 모른다고 잡아떼고. 알겠어? 넌 날 진짜 그냥 못 놔두겠어? 넌 어떻게 사람 죽일 생각을 해? 무슨 소리야? 어디서 뭔 소리를 듣고서 그런 무서운 소리를 내? 너야말로 나한테 어떤 짓을 했는지 모르는 거야? 나 너 때문에 유산했어. 헛소리 하지 마. 박민아는 무정자증이야. 애초에 임신 같은 거 할 수 없다고. 무슨 소리야. 나 진짜 임신했었어. 초음파 사진도 있고 나 애기 태동도 느꼈어. 그만! 거짓말 좀 그만해. 그놈의 거짓말, 거짓말! 넌 나한테 왜 이러냐고! 널 그냥 못 두겠냐고 물었던가? 응? 못 둬. 넌 행복해지면 안 되거든. 잘났네, 진짜. 너 이렇게 똑똑한 척하는 것도 꼴보기 싫어. 감정 없니? 나 안 불쌍해? 난 내가 불쌍해서 미치겠어! 안 불쌍해! 너 하나도 안 불쌍해. 생각해주는 척하지 마. 유치욱이 재벌 3세니까 박미안을 나한테 버려? 나한테 버려! 너 항상 이랬어. 착한 척하면서 결국엔 네가 다 가져갔잖아. 다 가져갔잖아! 지금 보니까 너 왜 이 모양 이 꼴인지 알겠다. 너 이거 자업자득이야. 그리고 아직 끝나지 않았어. 너 가혹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만들 거거든. 기대해. 지금까지는 완전히 다를 거니까. 내 운명은 반드시 너에게 넘길 거니까. 이혼하자. 뭐 어차피 우리 애도 없고 암만 생각해도 난 너랑 계속 살 이유가 없어. 너랑 같이 있어서 좋은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혹시 강지원 만났어? 뭐야? 회사에서 봤지? 답지 걔는 왜? 내가 생각을 좀 해봤는데 지원이랑 오빠가 다시 만나면 남은 욕 먹고 끝날 수 있겠더라. 지원아 갖고 온 거야? 어! 놔! 이거 놔! 왜? 무서워? 그러게 왜 사람 진심 우습게 만들어. 지원아, 나 진짜 너한테 돌아가려고 했어. 잘해보려고 했다고. 날 죽이려고 했잖아. 네가 날 속였잖아. 네가 날 역같이 취급했잖아. 남은 쉽게 죽이는 새끼가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중해? 진짜 실라고. 이거였구나. 죽여. 근데 이번에 확실히 죽여. 아니면 내가 널 죽일 테니까. 죽어. 죽여달라니까 죽여줄게. 죽어. 무슨? 죽으라고. 죽여. 어떻게 결혼한 남자한테 꼬리를 치고 그래? 너 때문에 나 지금 이혼하게 생겼어. 거기 보안팀이죠? 여기 16층인데요. 외부인이 들어왔네요. 빨리 처리해주세요. 너 지금 뭐하냐? 내가 이대로 둘 것 같아? 야, 내가 남의 남자랑 왜 뒹굴겠어? 너도 아닌데. 너네 둘 다 얼굴도 못 들고 다니게 회사에 대자보도 붙일 거야. 가만 안 둬. 어떡하지? 네 남편
이 회사 잘렸어.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쓸데없는 의심하지 말고 가서 내조나 잘해. 아, 이혼한다고 했나? 안 됐다. 근데 생각할수록 기분이 나쁘네. 너나 박민환 같은 쓰레기를 탐내지. 내가 왜 탐내겠어? 알고도 당하는 바보가 아니라면. 걱정하지 마. 내 또 은혜 하나는 기가 막히게 얻는 놈이거든. 갑자기 여기. 진짜 어이가 없네. 야, 박민환, 너는 진짜 처리가 안 되는 쓰레기구나. 그래서 네가 뭐 어쩔 건데. 너 그 음성동 내가 경찰서에 보낼 거야. 우리 아빠 어딨어? 혹시 죽였니? 너는 강지원이랑 다시 잘해보는 것 같더니만 이 여자랑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자빠졌냐? 너 회사도 잘렸다며? 시간도 남아도는데 둘이 가서 콩밥이나 처 먹어. 아주 미치신 짓. 나 돈 있어. 그거 너 다 줄게. 나 죽이면 그 여자가 넌 그냥 둘 것 같아? 정수민, 너 진짜 오유라가 빼도 박도 못할 증거를 갖고 있더라. 근데 어떡하냐? 너 기절했을 때 오유라가 다 지웠어. 뭐? 그리고 너 돈 없어. 뭐야? 뭐야? 저 PT 돈도 아니잖아, 이씨.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너도 네 혼자 못 죽겠다며. 너 아니면 내가 죽어야 되는데 내 입장에선 너부터 해결하고 난 새로 시작해야 될 거 아니야. 사랑스러운 내 와이프는 여행 왔다가 내가 잠깐 장보러 간 사이에 보일러 사고로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할 예정이야. 지 맘대로 될 것 같아? 될 것 같은데? 우리 앞에 남자 고집 못하면 안 되는데. 아니지. 야, 강지원이 그러더라. 너 고자라고. 쉽게 말해줘? 유산한 게 아니라 임신한 적이 없단 얘기야. 어디? 아, 너 이 새끼야! 어디로 와! 놀라고! 거지라고! 미안해. 이제 와서 뭘 어떡하겠어? 이제 와서 뭘 어떡해? 왜 이렇게 넌 너만 생각하니? 왜 이렇게 항상 넌 너만 생각해? 넌 정말 한치의 예상도 벗어나지 않네. 바닥을 찍고 있는 너의 모습, 내가 봤던 모습 중에 제일 잘 어울려. 센 척하지 마. 진짜 나쁜 년은 너야. 결국 네가 좋은 건 다 가져갔어. 그래서 박민환을 죽였어? 왜? 안 돼? 그 새끼가 먼저 다 죽이려고 한 건데? 근데 상관없어. 어차피 증거 없거든. 엄청 반성하는 척하면 늘 그렇듯 사람들이 다 되게 불쌍하게 생각할 거야. 그치? 넌 피해자인 척을 잘하니까. 내가 이겼다.
아니, 내가 이겼어. 진짜 내가 너 때문에 별의별 걸 다 배워본다. 내가 울 걸 알았어? 평생을 너한테 끌려다니고 다 빼앗기고. 내가 내 자신한테 너무 미안하더라고. 너도 이제 내 뒤에 숨지 말고, 남의 뒤에 숨지 말고, 네 자신이 저지른 일 네가 감당해. 과실치다 금방 나와. 기다려. 너 이제 과실치사 아니야. 네가 방금 네 입으로 증거를 만들었거든. 이게 네 죄값이야. 내가 만든 지옥이고. 잘 받아. 강수민 씨, 박민아 씨 살해와 방화미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나, 야, 이거 나 강정원이 꾸민 거야. 나, 야! 강정원이야! 강정원이야! 꾸민들이야! 2574 면회. 뭘 그렇게 놀래? 나! 아니었어? 맞아. 그래서 온 거야. 10억. 내가 죽었으니까 보험금으로 10억이 나오거든. 이것 좀 지원이한테 전해줄래? 뭐? 유한일 회장의 손자인 UNK 부대 유지혁 전무가 지원이 행복해지면 안 돼요. 나 없이 지원이랑 행복해지면 안 돼.